예. 2부는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패널 토의가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제 바로 왼쪽에는 서울대 의대의 김상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김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방금 아까 강연 중에도 몇 번 언급이 되셨어요. 고려대 심리학과의 최준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준식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는 강연을 해주신 강봉균 교수님께서 다시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자, 제목이 제가 이제 멋지게 달아봤어요. 사랑의 기억만 잊을 수 있을까? 여기 이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서너 분이 고개를 주걱주걱 거리시는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망각과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억과는 뗄 수 없는 주제인데요. 기억을 잘하는 법도 궁금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기억을 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왜 선정을 했냐면요. 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이제 기억에 관한 얘기죠. 가슴 아픈 사랑이 있고 그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뭐 그냥 한껏 영화의 이야기일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연에서 우리 이미 약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혹시 교수님, 그 만약에 이런 경우 뭐 첫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을 때 그걸 콕 집어서 지우고 싶을 때 그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정말로? 혹시 어느 분께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아, 최 교수님께서 뭐? 아, 그 일단은 첫사랑의 기억은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간직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거 집사람이 이거 방송된다고 들었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첫사랑의 기억은 그냥 간직을 하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뭐 차사고, 끔찍한 차사고를 당해서 몸의 상처는 치료가 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운전도 다시 못하고 그럴 경우에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을 편안한 그 상담가의 사무실로 불러서 그때 사고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자동차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물건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핸들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다 보면은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약물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좀 전에 강연 들으신 것처럼 최신 연구가 진행되면서 뭐 약물이라든지 뇌 자극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런 쪽에 네, 제가 좀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우마란 말을 쓰셨잖아요. 사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사실 용어인데 저희 그 뇌과학자들이 트라우마란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경험인 거죠. 예,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을 뇌의 기억으로 남기면 그게 우리는 뇌가 트라우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첫사랑의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경우처럼 지우시고 싶은 분도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런 기억을 지우려다가 지금 사랑하는 분의 얼굴까지 지워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이제 지우겠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강 교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지금 나왔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아니고 실험 동물에서 선택적으로 그런 원하지 않는 트라우마틱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그 뇌에는 수많은 뭐 굉장히 많은 숫자 여기 강연에 오신 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세포는 여기 이렇게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골라내는 게 어려운데요. 잘 가르쳐. 그래서 어렴풋하게 가르쳤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기억에 관련된 세포만 아까 딱 꼬집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압을 했더니 정말 그 원하지 않는 기억만 동물에서 행동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그 단순히 지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기억의 내용을 오히려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그 안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걸 좋은 기억으로서 소위 보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정보로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지우고 싶은 첫사랑의 기억이 그 간직하고 싶은 그 첫사랑의 기억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구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이게 그 가능한데 그러나 뭐 사람에게는 그걸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뭐 굉장히 좀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좀 SF에 나올 것처럼 기억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트라우마가 말씀하시니까 있거든요. 전 빔 프로젝터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1강에 오신 분들이시고요. 예,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좋은 기억으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순수하게 정말로 기억을 뭐 없애거나 또는 뭐 대체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신경과학, 뇌과학 쪽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억을 이제 지우는 것하고 뭐 이제 대체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뭐 첫 번째 주제는 또 이제 못다 얘기가 있으면 또 이어서 굉장히 또 연결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초기억력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기억력을 정말로 좋은 사람이 존재할까? 그리고 좋지 않았지만 내일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좀 있나요? 제가 말씀을 말씀드릴까요? 예.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글쎄 우리나라에는 그런 쇼가 별로 없는데 기억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거 가지고 쇼를 해서 이 청중을 즐겁게 혹은 놀랍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우리 신경과학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세라 세브스키라고요. 그냥 앞으로는 S라고 그러겠습니다. 스키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S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할 때 사회자가 70개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치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70개 단어를 앞에서부터 뒤까지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뭐 이런 식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칠판에 이제 숫자를 50개 쓰는데 5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개를 쓰고서 이제 칠판을 뒤로 돌리고 이제 청중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그 숫자를 이렇게 가로로 한번 읽어봐라, 뭐 대각선으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걸 읽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학계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이제 어떤 심리학대 책에 보고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탐나는 기억력인데요. 그 케이스가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케이스고 사실 최근에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슈퍼 메모리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슈퍼 메모리에 대한 이름까지 생겼어요. 영어로는 하이퍼타이미지아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과잉 기억 증후군. 이 사람이 11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기가 날짜별로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 동안 이 사람이 나이가 뭐 한 40살쯤 됐는데 24년 동안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부활절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24년 동안 누구랑 몇 번째 부활절에는 누구랑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누가 찾아왔고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그 사람이 방송이 나가고 유명해지면서 미드 중에 혹시 여기 언포게터블이라는 미드 보신 분, 언포게터블이라는 미드까지 생겼어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미드 자체는 포게터블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로 그 방송을 보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한 사람이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짐 맥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짐 맥어라는 분한테 몇백 명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학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실제로 그런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라고 하긴 좀 어렵고 과잉 기억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보고되고 있고
사실 이 그 자리를 빌어서 광고를 좀 해도 됩니까? 그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자기가 그런 과잉 기억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준식 교수를 꼭 찾아주시면 제가 그분의 능력을 조금 이해하고 뇌가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밑에 이렇게 자막을 좀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학 또는 뇌과학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를 하면 또 국내 사례를 연구하면 또 학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기억과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수십 년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숫자 이런 걸 막 외우는 분도 있고 한데 언뜻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되게 오히려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삶은 좀 어땠나요? 그 제가 예를 들었던 S라는 그분은 사실은 원래는 기자였어요. 기자였다가 그 본업은 안 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감각 처리가 감각이 주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소리가 나면 동시에 섬광도 비춰지고 입속에서 무슨 맛이 나고 그걸 이제 공감각이라 그러는데 감각을 여러 개를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각각의 감각의 경로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 올라가면서 그게 섞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섞이는 어떤 뭐 그게 에러라면 에러가 있었던 거죠. 대신 이제 그런 거가 아마 그 사람의 경험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강렬한 경험이 아주 생생한 어떤 정말 비주얼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분은 상당히 옛날 분이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떠한 기전으로 그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분들이 최준식 교수님한테 오시면 이제 아마 실제로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경우 질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인데 생존에 계시니까 그 뇌를 MRI 기계에 넣어가지고 조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측두엽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측두엽 안에 아까 강의 때 들으신 해마라고 하는 구조물이 기억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뇌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분이 기억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일종의 이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이상 형태를 가진 것처럼 이분도 이상 증상을 가진 거죠. 과잉 기억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억력은 어떤 특정한 기억, 아까 강의 때 들으신 서술적 기억, 그중에서도 자서전적 기억,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에만 한정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기억이라든지 분석적 사고, 뭐 집행 능력 같은 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분 뇌에서는 그 미상액이라고 하는 영역도 또한 굉장히 좀 비대해져 있는 거로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 미상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강화학습, 그 다음에 습관적 행동,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강박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의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는 강박적인 사고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 때문에 불안, 강박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약도 복용을 했고 그래서 불호할 일은 아니고 일종의 뇌기능의 이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점은 그 초기형 능력자들은 보게 되게 되면 너무 그 디테일에 세부적인 사안에 그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 그 큰 그림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능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고차원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측두엽 뭐 미상액 아니면 공감각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것처럼 뭐 시냅스 가수성이 남달리 뛰어나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아직 그 해답은 아직은 없지만은 뭐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그런 바탕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새 인터넷 시대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보 과잉 문제하고도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뇌 속에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더 핵심적이거나 더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좀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많은 것들은 더 연구가 진행돼 봐야지 알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요. 뭐 얘기 나오니까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 이제 그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 조금만 더 내 기억력이 내일 시험인데 조금만 더 기억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기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혹시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뭐 조금 뭐 지압을 뭐 잘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든가 뭐 약을 먹으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가끔 그 시험 전에 그 무슨 그 카페인 농도가 굉장히 그 높은 뭐 하이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 이게 처방돼서는 안 될 그런 뭐 ADHD 약을 이렇게 뭐 복용한다든지 뭐 어떤 각성제를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실 뭐 부작용 같은 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남용되는 건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각자 그 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뛰어난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우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그 저희 그 기억을 더 이게 잘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인지 향상제 과연 그 윤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또 그런 이슈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지 향상제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다면 개발도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기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듯이 인지 향상제에 관한 것도 그런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뭐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까 강의도 말씀하셨지만 정서적인 사건이 함께 일어나면 확실히 그 기억은 향상이 돼요. 여자친구랑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흥분이 되니까 여자친구의 손을 잡은 그 기억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새로운 거를 배우실 때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개입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조금 더 기억시키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지금 약간 여러분들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셨을 거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잠깐 일어나셔도 되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더 향상이 되니까 뭐 그런 아직은 그 우리가 일상에 쓸 수 있는 트릭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지 모르지만 롤러코스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심장이 뛰거든요. 그럼 심장이 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각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때 뛰었던 심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가 내 마음을 변화하게 해줄 수 있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오늘 그 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그 시냅스 가수성이 필요하다. 시냅스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피네프린 이런 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그 화학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을 때는 시냅스가 더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LTP 장기 강화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뇌는 약간 잔상처럼 마치 예열 효과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하면은 운동이 더 잘 되듯이 우리 어떤 리허설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뇌에서 멘탈 리허설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시냅스들이 그 자체로는 강화되지 않지만은 약간의 미지근하게 웜업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추가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장기 강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시냅스 태깅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억이 잘 오래 장기 기억으로 그 경화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최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인지 행동적인 측면에서 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실제로 뇌 속에서 물질적인 수준에서 그게 그 뒷받침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감각적인 경험을 곁들이거나 좀 더 흥분의 상황에 자신을 빠뜨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뭐 인지 향상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약물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물론 지금 아직 뭐 제대로 뭐 기능하는지조차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이상 그런 걸 선택할 이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워낙 급해서 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최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커피 정도 카페인의 힘을 조금 빌려서 각성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지나가면서 드는 의문인데요. 그냥 뭐 늘 기억력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조금 이제 감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막 한데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혹시 나이도 관련이 좀 있나요? 돌발 질문입니다. 돌발 질문이네. 나이랑 관련이 있죠. 뭐 저 여기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네. 그 시냅스 가수성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시냅스가 어릴 때는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특히 그 어릴 때는 자꾸 그 새로운 세포를 만나서 그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냅스 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시냅스들이 무궁무진하게 잘 변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뇌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또 성인의 단계를 거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시냅스 가수성이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네. 거기는 그 오늘 제가 그림으로 보였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의 양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까 그 NMDA 수용체에서 뭐 칼슘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신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가성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이게 나이 들면은 아무래도 뭐 기억이 좀 약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실험실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실험실 얘기를 듣고 싶어 할 테니까 그 제가 미국에서 포스닥 할 때 제 옆에서 아까 LTP 설명 들으셨죠. 그 LTP라는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은 쥐뇌를 꺼내가지고 아주 얇은 절편을 내서 인공적으로 만든 액체 안에 넣어서 그 뇌의 절편을 몇 시간 동안 살아있게 하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어떤 쥐를 쓰냐면 아주 어린 생쥐를 씁니다. 왜냐하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쥐가 한 두 달 내지 석 달이면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의 쥐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보면 절편을 내서 보면 굉장히 뿌얘가지고 LTP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노화를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2개월이 아니고 2년 된 쥐의 뇌를 절편을 내가지고 LTP를 재겠다라고 했는데 뇌가 완전히 뿌얘져가지고 LTP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노화는 있는 거고 그러나 심리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뇌의 모든 부분에 있는 노화가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 기억에 관여하는 부분들에서는 노화가 좀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상에 있는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화는 빨리 일어나지만 암묵적인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언어 사용 능력 같은 거는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특정 부분은 조금 내려가지만 대신에 다른 그 인지 기능들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연구 결과들이 종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뭐 절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시냅스 가수성은 나이가 들면은 이게 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히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아까 그 기억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거든요. 한 번 읽을 거 두 번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그 정보와 같이 공유해서 그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그런 요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연적으로 그 퇴화되는 그 시냅스 가속성은 얼마든지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우,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또 진지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지 않으셨나. 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세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이제 메멘토. 시험이 끝나도 끝나면 기억도 끝나나.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기자니까 특집 같은 거 커버 스토리를 준비하면 한 2, 30페이지 되는 분량을 아주 집중적 있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 분야를 개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강의를 하려도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달 거 준비하면은 많이 경험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럼 기억력에 어떤 저장 기간에 한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아까 강의 때 좀 나왔어요. 단기 기억도 나오고 장기 기억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억에서 그런 식으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분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나요? 그런 프로세스가? 네, 물론 존재하죠.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아까 저 강연 중에 나왔던 것인데요. 그 시냅스가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는 초기에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질만 가지고 충분히 잠깐 동안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기억을 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치하면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나눌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며칠 동안 기억을 하려면 반드시 단백질 합성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기억을 기억의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그 기저에 있는 그 기전이 다를 거란 우리가 다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박사가 사랑한 소식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오래전 기억들은 아는데 아까도 잠깐 사례 나왔잖아요. 뭐 매일 만나는 우리 의사나 가족은 기억을 하는데 매일 만나는 뭐 의사나 뭐 가정부를 이렇게 기억 못 하고 뭐 이런 게 영화에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기억 자체가 아예 종류가 이럴 경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경화 과정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단 그 단기 기억에 저장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으면은 금방 언제든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랑하는 기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시냅스 구조 변화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소위 그 해마에서 심피질로 안전한 금고로 가서 그 기억이 저장되게 되게 되면은 그게 오래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 벼락치기 공부한 경우에는 그 심피질로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해마에 머물다가 그 몇 주 지나면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감정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에 또 기억이 오래가는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감정의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 개입한 다른 종류의 기억이라든가 뭐 인지 기억도 그렇고요. 다 좀 다른 종류의 기억으로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까 강연에도 나왔지만 이제 정서와 관련된 기억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정서 기억 그 자체고 정서 자체 그다음에 정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계속 오늘 주제가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첫사랑했던 사람의 이름, 헤어스타일, 그 사람이 좋아하던 식당 이름 뭐 이런 것들은 서술적 기억, 정서에 대한 기억이죠. 첫 번째 만났던 데이트 장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잘 잊혀질 수도 있고 또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서 기억 그 자체.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첫사랑이 쓰던 화장품 냄새가 어디선가 살짝 풍겨오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뭐 뭔가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거는 이제 정서 기억 그 자체인데 그거는 무의식적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변형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억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기억과 정서에 대한 기억,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뇌 속에서 저장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HM이라는 환자가 있었잖아요. 측두엽을 절제해버리는 환자. 그래서 그 환자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소에는 심장이 전혀 뛸 이유가 없는 소리 자극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심장이 뛰어야 되는 살짝 아주 해롭지 않은 전기 충격을 동시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아, 이 소리가 나면은 이제는 해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제 감정적으로도 기억하는 거죠. 나중에 그 해마가 없는 그 사람한테 다음 날 똑같은 소리자가 줬더니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경험이 그 사람한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전날 그런 실험에 참여했다는 건 기억을 못 해요. 단지 그게 몸에만 남아 있는 그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없어도 정서적인 기억이 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어디 다른 데서 프로세싱되는 기억이라고 정서의 기억은 다른 중요한 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 몸에 남아있다는 말에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 뜻은 뭐냐면 서술적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부 다 뇌에 저장이 되는데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뇌 영역에 저장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정서기억 그 암묵적 기억은 예를 들어서 편도체라든지 뇌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저장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몸이란 건 뇌의 그 부위를 말했습니다.